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봉이 나왔어요.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며칠이죠? 한 4일 정도 위에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그 가격 라인이 한 1,5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라인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를 시원하게 못해줬죠. 심지어 오늘 지수가 코스닥은 4%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.5%의 양봉밖에 못 보여줬다? 요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정말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어서 그 저항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단계인가? 아니면은 정말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가고 있는 것인가?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? 일단 기분 좋게 20일선은 타고 있어요. 20일선은 타고 있는데,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지수의 영향도 받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큰 상승이 나아갖고 이 11,000원 정도를 좀 터치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?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? 조금 더 우리가 오늘 혹시라도 지수가 밀렸을 때, 오늘 뭐 지수가 밀렸을 때 주가도 같이 밀리면서 여기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수가 밀리고 시장이 좋지 않고 제약바이오가 밀리는데 진원생명과학은 그래도 이전에 형성됐던 이 저점 라인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구나. 그러면 누군가가 형님들이 여기서 그래도 다 받쳐주는구나.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은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지수 반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 다 양봉이 나오면서 요거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뭐 다음 주 중에 또 밀리는 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이 진원생명과학의 이전의 저점 라인 요 구간을 지켜주는지,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는지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지수가 왕창 밀리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진원생명과학에 들어가 있는 형님들이 여기는 그래도 조금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엿볼 수가 있을 거니까 우리 아이가 매매할 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는 부분이겠죠.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,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. 지금 4일 연속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물량이 뭐 굉장히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예,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조금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은 연속성이라는 부분이겠죠. 4일 연속으로 외인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? 매수 상위에 있는 그 창구들을 보면은 신한금융투자라든지 JP모건서울에서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. 제가 좋아하는 채널은 아니죠. 좋아하는 그 창구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네들은 또 매도를 좀 잡아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다른 쪽 창구에서 좀 들어왔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분위기에 맞춰서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약간의 양봉으로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래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, 11,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고, 그 다음에 눌리는 구간에서 21선을 지지하는 거 보고, 다시 11,000원을 돌파해서 12,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인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눌러 오시면은요, 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시고요.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. 예, 월요일 날은 쉬었는 날이었고 화요일 날은 마이너스 4% 넘게,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날은 반등 나오고 목요일은 마이너스 3% 하락 나오고 또 오늘은 또 반등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걸러가지고 한국 뭐 지옥과 천국을 왔다갔다 하는 굉장히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애매하고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시장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요, 언제든지 저희한테 무료 체험 신청 요청을 해놓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오늘 신청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신청해 놓자.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매매했던 내역들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무료 체험 결과물이 있죠.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고민하실 때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1년에 150만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혜택 놓치지 마시고, 저희 허브경제TV랑 손 잡는다라고 했을 때요 혜택도 꼭 챙겨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생각보다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죠? 예, 뭐주 4일 일을 하다 보니까
좀 빨리 지나갔는데,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말까지 쉬는 날이 따로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주 5일 꾸준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네요.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.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